작년에는 자취 시작해가지고 맨날 맨날 친구랑 밥 해먹고 그랬는데 1학기 때부터는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해먹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침에 밥을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체력 소모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또 방학 동안 살쪄가지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는데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이거는 부산에서 가지고 온 이모가 만들어준 식혜입니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씻고 준비하고 학교를 가야겠어요. 제 침실에 있던 알람시계 아무리 울려도 제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냥 쓸모없다고 판단을 하고 화장실에 놔뒀습니다. 씻으면서 시간을 볼 수 있게. 귀신이야. 이제 아침에는 가볍게 VT 프로시카 센텔러 어셔디커 라이트 크림 가볍게 요거를 발라줄 거고요. 요거는 계란 흰자 느낌의 워터리한 제형이고 그냥 화장대 이렇게 톡 얹어놨는데도 피부에 닿으면 바르자마자 피부 열감을 이렇게 확 낮춰주는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간단하게 발라주면 피부 화장이 좀 더 잘 먹더라고요. 쿠션 바를 때 얼굴이 끈적거리면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뭉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 끈적거리게 마무리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시카 성분이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학교 가서 춤도 추고 활동도 할 거라서 이렇게 미리 쿨링 플러스 진정 시켜놓고 하루를 산뜻하고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을 해볼까요? 멋있지? 저의 옷장입니다. 여기에 이걸 입어야겠다. 가방 챙기고 준비 끝!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리러 학교 도착! 아! 귀가 없어졌어. 혜지! 아,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왜 청록색이야? 야, 이번에 바꿀 거야. 지원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겹치면 불러봅시다. 한 사람만 고르는 거예요 일단. 네. 따라가고 싶은데 기다렸던 순간 오늘이 모두 다 지나고 쭉 갑시다.
저는 이렇게 무사히 귀가를 했습니다.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집이 최고예요. 대박. 오늘은 다들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변화도 많고 살도 엄청 쭉 빠져서 온 친구도 있고, 비록 저는 살이 쪄서 돌아왔지만 그냥 만남의 재미? 다 개강 첫날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활동도 많이 하고 춤도 추고 했으니까 이 아주 후끈후끈한 피부를 앰플 마스크로 진정시켜줄 거예요. 어제 붙이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팩인데 앞에 있는 온도계가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 사용을 하면 수딩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짠. 이게 에센스가 진짜 많은데 이렇게 거즈 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시카 성분이고 피부 진정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춤도 추고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날에 얼굴 팩 한번 탁 해주면 피부 진정, 보습, 수분, 쿨링까지 4P, 1타 4P 이거 하면서 눈 건강에 좋다는 마사지도 좀 해주고, 남은 에센스들은 목에 발라줘야 되는 거 알죠? 목도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목에도 이렇게 팩을 하는 동안에 이제 2학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그런 거를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버킷리스트. 일단 첫 번째로 옷님을 잘 듣기 제일 중요합니다. 별 5개 줄게요. 그리고 저번에 교양 수업 과제를 몇 개를 안 해가지고 교양 열심히 듣기, 지각하지 않기, 5분 일찍, 빨리빨리 나서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41.8kg를 유지를 하고 싶네요. 이거 중요해요. 굶지 않고 운동해서 빼야 돼.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텀이 길면 한 달에 한 번? 이번 학기 말에는 좀 더 한 달에 두 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빠듯하고 뭔가 의미 있게. 제가 또 요즘에 틱톡도 하고 릴스도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텀이 너무 길지 않도록 꾸준히 업로드하는 걸로. 밤늦게 먹지 않기. 최근 들어서 그 약간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밀가루도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밤늦게 먹지 않기. 춤, 노래, 연습 열심히 하기. 이거는 내 방문에 붙여놔야겠어. 아! 하나 더 있다. 알람 틀은 제발 좀 일어나기. 짜라란.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만 지키면 학교 생활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팩을 떼고 남은 에센스들을 손으로 톡톡톡톡 해가지고 마저 흡수시켜주면 끝입니다. 피부에 열이 이렇게 확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수하고 피부 화장 탁 하면은 이제 끝장납니다. 완전 피부 대박. 자, 이렇게 저의 개강 브이로그는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도 듣고 춤도 추고 아주 신나는 개강 날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2학년 2학기도 열심히 달려서 영차영차 하는 걸로. 그럼 안녕. 뿅.